사업의 관점을 조금만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면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진다는 거를 이 친구가 디자인적으로 실력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옵션이 들어가니까 한 프로젝트에도 천만 원이 넘어가고 개인도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겪어본 거 얘기할 거리는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사업화 시킬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오늘은요, 디자이너 출신의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헤이스 디자인의 연기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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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분들께 우리 대표님을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연기우라고 하고요. 브랜딩 독립운동, 그리고 커뮤니티 사업가라고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커뮤니티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각자가 1인 브랜드로서 자신의 브랜드로 독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랜드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강의를 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업도 하고 계시고? 네, 저도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내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다른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사업의 관점에서 브랜딩과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전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커뮤니티 사업가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퇴사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긴 한데 그 몇 달 전에 사실 온라인으로 자본 없이도 사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으로도 창업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막 공부하던 찰나에 때마침 이제 고시고구로 인해서 잘리게 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그럼 일단은 계속 나와서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열악한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코시국 터지죠. 일자리도 내려놨죠. 그런데 어떤 그 계기로 뭔가를 보고 바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를 계속해서 돌아봤을 때 실행력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실행력이라는 게 어쩔 수 없으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확신을 가졌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남들도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많이 계속 확인하면서 아 그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계속 확신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실행력을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실행력으로 지금 만드신 게 헤이스 디자인 부자이너스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는 일단은 제가 디자이너였다 보니까 디자인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서 헤이스 디자인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걸로 계속 이런 거 저런 거를 계속 일을 벌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브랜드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부자이너스라는 거는 원래 사업하는 디자이너의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영어와 디자이너라는 영어를 합치니까 이제 부자이너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디자이너들은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되겠구나. 아 너무 좋은 카피라이팅 아닌가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 단톡방에서 공모를 했었어요. 디자이너라 기획력이 다르신 건가요?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자이너스가 있고 헤이스 디자인도 브랜딩 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헤이스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벌리기엔 약간 애매해져서 이제 약간 세분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이랑 일을 할 때는 부자이너스에서 보통 일을 하게 되고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 지식 창업하시는 분들은 원래는 헤이스 디자인을 사다가 최근에는 제가 암거래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ARM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아는 지식을 거래하는 의미로 많은 암거래상분들이 지금 모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식 창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나도 이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독립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요즘에는 뭐 1,000명의 팬을 모으면 뭐 평생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팬을 만들기보다는 저는 편을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커뮤니티더라고요. 공감대 안에서 가치를 만들 때 시너지가 나고 사업적으로도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지식 창업이라는 게 저는 주로 강의를 하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지식 창업의 일부분이지만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지식 창업이? 쉽게 말하면 과외를 사업화시킨 거 개인도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겪어본 거 얘기할 거리는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사업화시킬 수 있다. 그냥 한 사람 놓고 말로 가르치면 이게 컨설팅인 거고 교재를 만들면 전자책인 거고 이거를 찍어서 녹화 영상으로 만들면 이게 VOD가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 갖다 놓고 이벤트성으로 하면 세미나가 되는 거고
이걸 좀 더 그냥 체계화시키는 뭐 이렇게 딱딱한 느낌보다는 뭔가 나와 잘 맞는 그런 형태로 수익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지식 창업. 지금 말씀하셨던 이 암걸에서도 지식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멘토와 같은 역할을 좀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식 창업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방법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알긴 아는데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실행력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 지식과 실행 이 두 가지를 채워주면 누구나 1인 강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식은 제가 거기에다가 무료 강의를 계속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크루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주 미니 강의와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한 주 동안의 실행 목표,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이거를 실행을 했어,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더 자극을 받고 실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강약 조절을 하면서 푸시를 하는 실행력을 좀 도와드리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이면 모일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대표님께서는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디자이너들의 커뮤니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디자이너들이 너무 저가 경쟁을 하는 게 심각한 거예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근데 디자인만 했다 보니까 이 사업적인 걸 모르는 거죠. 나를 어떻게 브랜딩을 하고 어떻게 알리는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능력치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내 브랜드를 어떻게 브랜딩하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뭐 카피라이팅이라든지 뭐 그런 주변 것들을 좀 받쳐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기를 좀 더 완성형의 사업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래서 나아가서 저가가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의 브랜드로 나만의 독보적인 브랜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갖춰지게 되면 각자가 다른 브랜드를 만드니까 각자 다른 시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겹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가격도 올릴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가 경쟁 탈출 상생 커뮤니티 라고 지은 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 제 주변의 강사들이 강의는 너무 잘하고 너무 오랫동안 해왔지만 뒤처지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고 도태되고. 맞아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가지고 계셨던 원래 업이 디자이너잖아요. 네네. 디자이너로서의 그 역량이 도움이 어떻게 돼요? 그냥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바로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데에 디자인이 너무 유용하게 쓰였어요. 뭐 카드뉴스 하나 만들고 싶다면 그냥 내가 텍스트 조금 배경해서 해도 금방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그런 컨텐츠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이 거의 없는데 글자만 가지고도 디자이너들이 이런 가독성, 강약 조절 살짝 하는 거랑 아닌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일단 마케팅적인 관점에서도 사람들 눈에 들어와서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가독성이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사업의 관점을 조금만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진다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영기우 대표님 인스타를 보면서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썸네일 있죠. 아, 이게 디자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남다르시구나.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저는 좀 핵심적인 부분이 콘텐츠였어요. 필요한 데에만 필요한 만큼만 디자인을 쓰는 편이고 또 제 거 옛날 거 보면 막 희양찬란한 그래픽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콘텐츠를 많이 못 만들 뿐더러 내가 내용에 더 쏟아야 되는 에너지를 뺏기더라고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면서 네. 효율을 늘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자이너스에 계시는 많은 디자이너 분들에게도 그런 내용을 많이 전달해 주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 분들도 콘텐츠를 만들 거 아니에요. 본인 브랜드 계정을 운영을 하니까 디자인을 막 그게 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홍보성으로 할 때는 B급 감성으로 그런 게 더 효율이 더 잘 나더라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부자이너스에 저와 같이 그 리더로 계신 윤세준님이라고 계세요.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을 하셨어요. 디자이너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관념이 있는 거예요. 효율이 나는 게 더 중요하고 클릭당 얼마에 더 이제 매출로 연결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래픽을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적인 관점이 이제 진짜 실질적인 결과로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 제작을 하더라도 거기에 매출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마케팅적인 관점이 없는 디자이너는
이제 시각적인 거, 비주얼적인 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기억에 남으시는 그 커뮤니티 사람들 있으세요? 혹시? 그 초창기에 오신 분이 계세요. 회사에서 뭐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우도 받으면서 많은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인데 제가 뭐 회사 생활 했던 거, 일 처리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이나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더니 바로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대요. 그 이후에도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계속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퇴사하면서 구직 활동 더 안 하시고 자기 힘으로 수익도 만드시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쯤에 이제 월천만 원을 만드셨어요. 그게 너무 이제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이제 저도 기쁜 거죠. 축하하고 그 홈페이지 만드는 게 혼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프로그램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럼 이 친구가 디자인적으로 실력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옵션이 들어가니까 한 프로젝트에도 천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많은 성과를 내면서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면서 효율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되게 선순환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 기술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내 시간과 가치를 맞바꾸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이 한계가 뭐 처음에는 뭐 손님이 별로 없어서 고민이겠지만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아무리 고객이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시간의 한계, 규모의 한계 이런 것들을 깨야 되는구나.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그냥 내가 디자인 직접 해주는 그런 실무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런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이제 확장하게 되면 내 성장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한계를 너무 짓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저는 아웃소싱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이쪽 분야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협력하는 힘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맞아요. 느껴져요. 이 아웃소싱의 개념이 사업가로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디자이너로서는 내가 해야 되는 거 그쵸. 같은 일이다 보니까 이걸 못 깨면 디자인 회사의 대표도 못 하는 거예요. 디자인회사 대표는 회사를 운영해야 되지.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벗어나면 너무 제한되는 거예요.